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사업을 잘하면 모기 첨가제를 자체로 생산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마다 덩지 크게 들어앉은 살찐 돼지들 모두 하나같이 크고 호함진 게 6개월 이상은 길렀을까요? 아닙니다. 100kg은 실이 될 이 오미돼지들은 놀랍게도 키운 지 넉 달밖에 안 되는 돼지들이랍니다. 하다면 이렇게 세월을 앞당겨 빨리 키울 수 있은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비결은 바로 이 새로운 영양모기 첨가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최근 국가과학원 국가균수보존연구소와 대흥지도국의 연구집단이 연구개발한 이 대흥영양모기 첨가제는 경려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몸소 생산에 도입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식의 첨단기술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모기 첨가제는 어떤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대응 영양 모기 첨가제는 종합 아미노산과 영양가가 높은 미생물을 배합한 제품으로서 적은 사료를 가지고 소화 흡수율을 높여 많은 고기 알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짐승의 몸무게를 불구는 데서 기본 인자로 되고 있는 12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료 속에서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미생물과 함께 물고기 뼈가루, 짐승 뼈가루와 같은 칼슘 성분들도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기 첨가제에서 중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연구 집단은 이 귀중한 필수 아미노산을 개털 제품을 가공할 때 나오는 털 부산물에서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털 그 자체가 그대로 단백질 덩어리인 개털에는 닭털이나 오리털의 근 두 배가 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개털을 염산이 들어있는 고압 가마에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고압 분해를 한 다음 가마 농축기에서 농축하면 필수 아미노산 액수가 얻어집니다. 이 속에는 리진을 비롯한 성장기능 아미노산들과 로이신, 이소로이신과 같은 영양기능 아미노산 등 많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어떻게 얻어내겠습니까? 미생물은 라토소스, 락토바질러스와 같은 종류들을 쌀겨, 콩깨무, 약간의 강냉이 가루에 접종하여 확대 배양하는 방법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료들이 준비되면 필수 아미노산 50%에 유용 미생물이 배양된 기질 30%, 뼈가루 보조제를 20%대게 배합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짐승별에 따르는 영양학적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목이 첨가제에는 리진과 시스틴을 위주로 하고 닭, 오리목이 첨가제에는 메티오닌, 시스틴을 위주로 하여 12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목이 첨가제를 완성합니다.
현재 평양 대흥 모피 공장에서는 생산 설비를 꾸준히 꾸려놓고 이 대흥 용량 모기 첨가제를 생산하여 전국의 수많은 축산 및 가금 부문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력갱생으로 축산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전국에 소문이 난 구성닭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대흥용량 모기 첨가제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여 그 전에 비해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흥용량 모기 첨가제의 리형 방법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첨가제를 정해진 사료량의 1%의 비율로 골고루 섞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짐승에게 먹여도 되지만 적히는 비닐 용기에 넣어 발효시켜 먹이면 더 좋습니다. 발효가 되려면 먼저 첨가제를 섞은 사료에 물기를 50% 정도 되게 포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이것을 비닐 용기에 넣어 밀폐시킨 다음 약 37도씨의 온도에서 20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그러면 발효 과정에 첨가제가 부리는 소화의 세기를 보기로 합시다. 발효가 진행되면 첨가제의 미생물은 각종 소화 효소들을 내보내어 용량 물질들을 30%나 분해시킴으로써 짐승의 소화 흡수에 적극 협력합니다. 동시에 미생물은 사료를 흡수하면서 아미노산, 항생제, 유기산과 같은 영양 물질들을 수많이 합성해냅니다. 하여 사료를 온통 영양 물질 덩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흥 영양 모기 첨가제가 어떻게 짐승의 몸무게를 불구겠습니까? 짐승의 위에 모기가 들어가면 유액 분기량이 증가되면서 산도가 폐하 5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첨가제의 미생물 속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나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효소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료 속의 용량 물질들은 펩티드 결합마디와 탄수화물로 된 고분자 물질 드립으로 소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첨가제의 두 소화효소가 용량 물질들의 결합마디들을 타격하여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조분자 물질들로 분해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을 비롯한 용량 물질들은 이렇게 초분자 물질들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가는 배에서 모두 흡수되어 살치우기에 이바지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몸무게를 누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이 모기 첨가제는 짐승의 몸 안에서 각종 병원균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러면 한번 짐승의 대상을 살펴봅시다. 아시다시피 대장에 형성된 육모는 몸에 필요한 용량 물질들과 수분을 빨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대장균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균은 병원성을 띨 때 몸 전체에 섬모가 형성되면서 독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덕소는 대상벽에 붙어 육모를 괴사시킵니다. 하여 몸에 필요한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돼지 설사종을 초래합니다. 독소는 더 나가서 점막 하층의 혈관까지 파괴하여 출혈을 일으킵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첨가제의 미생물이 막아줍니다. 그것은 첨가제의 미생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유기산이 대상균을 옥죄하여 죽여버립니다. 하여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게 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첨가제의 미생물은 T세포와 B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들의 부활을 촉진시켜줌으로써 짐승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줍니다. 또한 부패된 사료까지도 무독화시켜 거의 100% 쓸 수 있게 하여 사료의 호시를 극력 줄이게 합니다.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이 대흥 영양목이 첨가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경제적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는 우리나라 그 어디나 기르는 집짐승이므로 그 토론철은 무진장합니다. 보통 10kg 나가는 개 한 마리이면 2kg 이상이나 되는 토를 회수할 수 있는데 그만한 양이면 필수 아미노산을 1.4kg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무려 10kg이나 되는 대흥 영양목이 첨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이 첨가제는 강냉이 집을 비롯한 조사료들에도 널리 이용하기 때문에 나라의 소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목이 첨가제를 쓰면 사유 기일을 3분의 1이나 앞당길 수 있어 사료를 무려 30%나 절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돼지의 몸무게는 33%나 늘리고 닭이나 오리의 몸무게는 각각 29% 이상, 알라이율은 31% 이상이나 끌어올릴 수 있어 그 경제적 실리는 대단히 높습니다. 하여 오늘날 이 목이 첨가제는 구성 닭공장은 물론 평양 돼지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축산 단위들에 도입되어 높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우리 원료의 도입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해진 대흥 영양목이 첨가제. 자기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는 보람찬 애국투쟁의 열매로 마련된 이 대흥 영양목이 첨가제는 앞으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나갈 것입니다.